블루처치 프린세스. 걔한테 물렸어요. 이. 저 부탁이 있어요. 실은 작은 개 한 마리가 더 있어요. 같이 나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우리 삐삐 찾는 것 좀 도와줄래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어디죠? 같이 찾아봐요. 고맙습니다. 저쪽이에요. 혹시 모르니 우린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어? 저 강아지 아니야? 맞다. 주인 없이 혼자 있잖아. 사진 찍어서 왕자님께 메시지를 물어보자. 좋아. 하나, 둘, 셋. 안 돼. 응급처치 프린세스가 함부로 다가가지 말라고 했잖아. 함부로 가진 않지. 살금, 살금 다가가면 되잖아. 살금, 살금, 살금. 아, 귀여워. 아, 이렇게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우리 설마 물겠어? 아, 부드러워. 있었구나. 어? 신데렐라? 설마 삐삐가 물었나요? 아, 좀 다치긴 했는데 뭐 괜찮아요. 괜찮다니. 개에게 물린 상처는 겉으로 봐선 알 수 없어. 응급처치부터 시작하자. 먼저 상처 부위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해. 아플 것 같은데 꼭 씻어야 해요? 개의 침과 이빨에는 세균이 많이 있어. 이 세균들이 상처에 옮겨 붙고 상처 속으로 들어가기도 해. 비누로 깨끗이 닦고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으면 세균의 수를 줄일 수 있어. 피가 나는데 붕대로 꽉 묶어서 피가 멈추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처를 꽉 묶으면 세균이 상처 깊이 들어가 온몸으로 퍼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피가 많이 나지 않으면 깨끗한 천으로 덮고 병원으로 가면 돼. 아, 참! 광견병 예방접종은 하셨나요? 우리 삐삐는 예방접종을 했으니 광견병에 걸리진 않을 거예요. 안심하세요. 광견병? 그게 뭐예요?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동물에게 물렸을 때 생기는 병이야. 광견병에 걸린 개한테 물리면 경련? 마비!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 그래서 주인은 개한테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줘야 해. 그래도 혹시 남은 세균으로 인해 붓거나 병이 생길 수도 있으니 꼭 병원으로 가야 해. 아, 그럼 예방접종을 안 한 개가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가방, 옷 등을 이용해 개와의 사이를 가로막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돼. 큰 개에게 공격당할 경우 몸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여 목을 보호하고 손으로 귀와 목을 감싸야 해. 그래야만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하고 약한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거든. 신데렐라, 우선 제가 병원으로 모실게요. 함께 가실까요? 고맙습니다. 아, 저희 단 둘이서만 가는 거 맞죠? 네, 이쪽으로. 손 조심하시고요. 안 아파요. 프린세스 응급처치. 개물림 사고 예방과 안전수칙. 하나, 개와 마주쳤을 때 함부로 다가가거나 만지지 말자. 둘,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개를 자극하거나 도망가면 안 돼. 셋, 개에게 공격당하는 경우 물건으로 가로막거나 몸을 웅크려 보호하자. 넷, 개에게 물리면 상처 부위를 비누와 물로 씻고 병원에 가야 해. 참,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자.